고등학교 때부터 사기를 당하셨다고 그래요?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 정책이 나와가지고 네네.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. 그 토익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. 토익으로? 그래서, 예. 그래서 그 대구 시내에 있는 반월 땅에 있는 그 토익학원에 1년 수강료 66만원 내고 네. 두 달 다니고 있었는데 네. 원장이 도망을 갔습니다. 그게 제 첫 번째 사기입니다. 아, 첫 번째 사기는 수업료, 학원비 66만원. 야, 학생이 네.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었어요? 아버지 힘들게 버신 돈 저 때문에 돈 날린 겁니다. 아,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? 예. 예.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? 고등학교 때 보충수업도 안 듣고 원장 새끼, 원장 찾아다니려고 제가 보충수업도 안 듣고 돌아다녔거든요. 찾아다녔거든요. 66만원 받으려고? 결국에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갔는데?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했다 하더라고요. 네? 네? 아, 그 원장. 원장. 아, 귀신이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. 실화입니다. 아니, 그러면 그 대학은 어떻게 됐어요? 네. 대학은 또 못 갔죠. 아, 그 충격에 또 못 간 거예요? 공부가 네. 손에 잡히지 않고? 네. 내신 네. 성적도 개판이었고. 그게 대학 못 간 게 꼭 그 학원 탓이었나요? 진짜로? 학원 탓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또 공부도 좀 안 한 것도 있었습니다. 관심 없어서 이제 학원에서 붙들이 없는데 네, 그 학원이라도 붙들어 보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마저도 사기를 당해서 결국에는 결과가 대학을 못 가셨어요.